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는 스피드 종목텐 시간인데요. 오늘 어느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HB 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시청자분들 어떠한 종목이신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신을 시작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TLB, 롯데 정밀화학, LX 인터내셔널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로 팀장의 픽은 우리기술, 서울옥션, 삼성 SDS, LX세미콘, SK바이오사이언스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총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목명 보시고 나서 나 저 종목 관심 있는데 저 종목 내가 들고 있는데 언제 매도해야 될지 궁금증 생기셨다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함께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면서 가격 전략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첫 번째 픽인데요. 화신. 이게 근데 일봉상으로 봤을 땐 조금 부담스러운데 오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괜찮다고 봐요. 네, 오늘 오히려 네.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랬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매수 신호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선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에서 이 뼈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뭐 샷시나 프레임처럼 이 자동차에서 가장 큰 틀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화신은 거의 뭐 90% 이상을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납품하는 뭐 현대 그룹주라고 좀 그룹주라기보다도 현대 차 이제 관련주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화신이 뭐 현대차 그룹 쪽으로의 어떤 의존도가 크다라고 보다도 저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현대차 그룹이 화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이런 배터리나 어떤 다른 부품이 아니라 이런 뼈대를 만드는 그런 상황 그런 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을 이제 바꾸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현대차 기업 1분기 실적도 예상외로 굉장히 좀 좋았었고 어떤 판매나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이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이 화신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뼈대, 뭐 샷이나 프레임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 쪽에서의 그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화신 쪽에서의 그 의존하는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증권사도 목표 주가는 12,000원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손여로 팀장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산 시스템 사업 부분 및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 흔히들 우리 이제 원전 관련 종목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2020년 이전까지는 좀 단순하게 좀 트레이딩 스킬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 성장세와 정책 수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작년 이제 2021년 실적 때는 이제 단기 순이익마저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제 좀 가치 투자할 수 있는 좀 비교 근거 삼을 수 있는 주가 수익 비율 퍼가 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이제 정책 수혜주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5월에 저희 신규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관심 좀 유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 인상 폭을 이 원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관련 근거로는 이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조기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재무가치 안정성과 성장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제어 계측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원전 설비 공급에 이어서 정비 분야까지 단순하게 원전을 만들고 추가적인 재무가치 향상을 위해서 이제 정비까지 참여하면서 3천억 원 규모의 경상정비 시장 진출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외인이 순매수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와 재무가치 향상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성웅 차장의 두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뭐 건설 업종도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요. 그쵸, 네. 우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반 어떤 건설을 착공하는 게 아니라 EPC라고 해서 뭐 설계 이쪽으로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뭐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1,744억, 뭐 작년 대비 62%까지 늘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1분기 때 신규 수주가 지금 2조 8천억이 기록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목표로 했었던 8조 원의 이 목표의 수주액의 거의 35%까지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뭐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뭐 2분기,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가져가도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 주가는 지금 현재 뭐 이런 좋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가가 상승여력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 타임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뭐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신규 수주도 좋았던 게 유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공 프로젝트 쪽에서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 1분기도 그렇고 2, 3분기 때도 계속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EPC 쪽에서의 플랜트 쪽에서의 강점을 좀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력 구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대형 화공 프로젝트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고 EPC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 최근 건설 기계 업종들, 건설 업종들 조금 유의미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손여루 팀장님의 종목 서울 옥션, 네, 경매 ETF 관련해서 들고 오셨네요. 네, 네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이제 미술품 경매 사업 등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작년에 이제 성장주 섹터에서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NFT 관련 종목을 부각받은 이력이 있고요. 네.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제 해당 종목 역시도 사실상 2020년 이전까지는 그냥 단기적인 관점 접근했다고 하면은 작년에 수혜받은 내역 그리고 그 수혜받은 내역이 재무가치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실적 성장세와 다양한 모멘텀을 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전까지는 어떤 영업 손실과 단기 순 손실이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었다고 하면은 2021년 작년 실적 발표 결과에는 동시에 흑자로 전환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산정되면서 어느 정도 업종 대비 다른 동종 같은 종목 대비해서 좀 비교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실적도 크게 증가하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심화될 예정인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1,4분기 낙찰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트셀 낙찰 총액만 1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는데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업비용으로 크게 반영이 될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신세계와 협업을 통해서 이 백화점 공간을 통해서 상품 판매와 이 기존의 마케팅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중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도 연간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도 업종포가 34.59, 이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수치거든요. 그를 기준으로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심화될 수 있고 현재도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옥션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지금 주가의 위치가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세 번째 종목은 TLB, DDL5 관련주 가지고 오셨네요.
네, 뭐 TL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모듈 기판 업체라고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메모리 기판과 또 모듈 기판도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L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 기판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메모리 쪽 기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뭐 심텍이나 뭐 코리아 서킷트 이 관련 기업들은 좀 잘 아실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뭐 메모리 기판도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비중도 크고 모듈 기판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모듈 기판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게 바로 TLB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그 TLB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 빌더 공법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 부분이 굉장히 좀 내구성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늘어나고 있는 구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모듈 기판 업체 중에서는 고정비가 가장 적기 때문에 이 원가 경쟁력까지도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은 좀 반영하면서 4월 중순에 좀 점프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정 거의 안 받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52,000원까지도 증권사를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뭐 최근에 주가 수준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52,000원까지 나온 상황이고 타사와 비교했을 때 공급 단가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손여루 팀장님의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삼성 SDS라는 종목입니다. 네. 뭐 모르신 분은 안 계실 건데 삼성 계열에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관계사를 대상으로 뭐 생산 관리 시스템이나 뭐 ERP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IT 서비스 최적화를 통해서 매출액을 이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 중장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어떤 시장의 패시브 자금적인 흐름을 좀 거스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1분기 안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 저번 주와 이번 주 안정적으로 맥점을 잡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를 보면은 2분기 이후로도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분기부터는 이제 삼성 그룹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인 만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류 운임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리오프닝 수요로 물동량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 향상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저번 주부터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좀 IT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실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뭐 주가 수익 비율에 의한 의존한 매매는 크게 지양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심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IT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혜가 전망되기 때문에 리포트 이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포트에 따른 업종 대비 저평가 매혹도 심화와 실적 성장세가 크게 오차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좀 안정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AS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최근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나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지난달 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지금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20만 5천 원입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요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 상해 종합지수가 중국 증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4%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오늘부터 5월 4일까지는 휴장을 한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좀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갈까요? 양시장 아직도 좀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0.6%가량 내림세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낙폭으로 다시금 더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8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양시장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도 개인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의 수급이 지금 좀 꼬여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5월 5일 FOMC 결과가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 방법 취하고 있다는 점 다시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들의 또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이번에는 차장님의 순서입니다. 네. 네. 롯데정밀화 좀 말씀드릴 텐데요. 롯데정밀화 뭐 지난주에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팜유 수출에 대해 중단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반짝했어요. 반짝한 모습의 이후에 주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우선은 팜유 수출 중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기적인 테마 이슈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저 롯데정밀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1,103억,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았던 이유가 이 가성소다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인도네시아 쪽에서 팜유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가동 그 ECH 업체들에 대한 이 가동률이 낮은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ECH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이 가성소다에 대한 가격 상승인데 이 부분이 2분기 때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가성소다 뭐 국제 가격 상승이나 어떤 내수 쪽에서 봤을 때도 이 점진적으로 정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롯데정밀화학의 2분기 뭐 영업이익은 저는 이제 1,100억 이상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97,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주가가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우호적인 상황의 거래량과 주가 흐름 봤을 때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최근엔 좋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접근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장님의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LX 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예전 사명은 실리콘 웍스였고요. LG계열로 들어오면서 LX 세미콘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디스플레이 부품 및 휴대폰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1.4분기 실적 발표를 저번 주 했는데 최대 실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44% 증가한 5,85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116% 증가한 1,27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구동칩 DDI의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했는데 중국의 수요 강세가 맞물리면서 실적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공급이 줄거나 이제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그 수요가 맞춰졌기 때문에 실적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에게 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게 이제 피크아웃 우려일 텐데 피크아웃 우려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LX세미콘을 말씀드리면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리스크 관리를 분명 좋은 종목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피크아웃 우려가 나와줬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고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런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외인과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2분기 이후로 높은 판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2분기 이후로도 연말까지도 실적 성장세와 저평가 매우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뉴욕 시장 약세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보고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오늘 지지관 살짝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인의 순매도가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2분기 맥점 잡고 다시 올라갈 예정이지만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 보시면 좀 연말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하락이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좀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고 접근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까요? 우선 좀 기술적으로 이제는 이 종목이 제가 탑픽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매매 이제 가격은 안 가져왔는데 네. 굳이 이제 이런 질문 주실 때는 이제 좋은데 언제 접근할까라고 그러니까요. 한다고 하면 저는 뭐 이번 주 수요일 오후 이후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확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네. 수급 동향 도는 거 보고 좀 기술적으로 12만 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사이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팀장님의 종목도 네 번째 종목 한번 들어봤고요. 탑픽 종목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어떠한 종목이 탑픽일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이네요. 네, LX 인터내셔널 주가 흐름이 좋죠. 이제 2월. 네. 초부터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자원 시황이 완전 호황 단계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는 뭐 2분기 때도 지금 충분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뭐 그 전에 이제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거라고 좀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뭐 자원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 부분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상관없이 뭐 중국의 어떤 경제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지금 더 향후에 봤을 때도 뭐 자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자원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과 또 이제 LS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원 개발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물류 쪽에서의 운임에 대한 상승 부분이 그대로 이 LS 인터내셔널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좀 주가 부분이 2월 달에 2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3만 원 그 후반까지 왔는데 오히려 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450억 당연히 이 작년 대비 100% 이상 증가했는데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운행 강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2분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롯데정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무이 이에 대한 수출 중단 때문에 또 강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자원 사업에 대한 실적 가시성은 하나 둘씩 다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주가의 위치만 본다면 52주 신고가 부근이거든요. 그래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5만 원까지 증권사들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운임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떨어질 수도 있어서 마진이 훼손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물류 운임에 대한 부분에 고정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정 수준 2분기 시점을 1분기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장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 종목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할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SK 케미칼 주식회사 백신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에서 설립되었고요. 이제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시청자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수주 계약을 맺고 이제 백신의 CDMO 사업을 영위하면서 안정적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실적은 이제 어닝 쇼크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전 조금 너무 과하게 말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선은 맞습니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의 영업이 감소한 것은 맞았지만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저번 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뉴스 살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초읽기에 다다랐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보면서 임상 3상에서 이 최종 단계까지 가는 그런 신약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SK바이오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상사 완료 후 최종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무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향상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다양하게 저는 CMO 관련 종목들 뭐 신약 개발 관련 종목들 좀 접근하기 어렵지만 네. CMO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요. 사실상 의미가 없지만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더욱더 심화될 것 전망됩니다. 현재 박스코 하단부에서 이 어닝 쇼크 이슈가 나오면서도 저는 선반영 됐고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게 기관이 4개월 연속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연기금이 접근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면서 연말까지 좀 모아갈 수 있는 CMO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